안녕하세요. 품앗이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 관련된 계산 연습이다. 그렇죠? 연습 문제. 기본적인 연습 문제 풀이 또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A109의 집번이에요. A109의 집번.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다. 산수야, 산수. 산수 연습 1번.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아, 10까지네요. 다시요.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요? 10까지. 아, 이제 쓰면서 얘기하는데요. 잠깐, 잔소리. 야, 이거, 걔, 뭐, 시그마, 이렇게, 뭐, 머리, 뭐, 전두엽에 이상이냐? 제발 좀 글씨 이렇게 쓰지 마, 시그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막 공부하다 보면은, 시그마 막 생략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다 탈락. 알겠어요? 어? 시그마, 줄간 노트에다가 몇 줄이요? 두 줄 잡아서라도 딱 이렇게 멋있게 쓰세요. 알겠죠? 써놓고, 여기 또 아래 끝, 윗끝 이거 안 쓰는 놈들이 있어. 귀찮다고. 쓰세요. 알겠습니까? 써. 깔끔히 풀어 제낍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요. 글씨가 틀어지면 공부가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그마 계산할 때요. 똑바로 쓰는 거. 시그마. 자꾸 더 나아져야 돼. 공부하는 것들이.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계산하러 갈까요? 자, K에 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3차 이하의 다항식 계산할 수 있고요. 1부터 출발하니까 공식도 쓸 수가 있어. 다 쪼갠 다음에 시그마 덧셈 뺄셈 쪼갠 다음에 2는 앞으로 내보내 버리고 K라고 하는 놈 1차입니다. 1차 어떻게 돼?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대신에 10만 넣어주면 돼.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다음에 마이너스 얘도요. 이거 특히나 초보자 주의해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알겠죠? 사실상 시그마가 여기도 분배되고 분배된 거야. 괄호가 있으니까 영향을 다 주는 거지. 따라서요. 시그마 K콜립부터 10까지 1인데 그러면은 1은 K랑 상관이 없지만 1이 몇 번 반복돼? 10번. 따라서요. 쉘에 따라서 1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강조. 여기 있는 거 특히 시그마 초보자들 1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날라갑니다. 110, 120 얼마? 1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2번. 시그마 K콜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0까지. 마이너스 1의 K승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 공식도 쓸 수가 있다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넣어보면 정의대로 넣어보면 K가 1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2면은요 마이너스의 제곱은 1이죠? 두 번째 장은 1이야 1 더하기 세 번째 장은 다시 마이너스 1 네 번째 장은 짝수니까 다시 또 1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봐 1항부터 100항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로 끝났겠네 왜요? 당연히 홀수 번째 항은 다 마이너스 1이고 K가 짝수야. 짝수 번째 항이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1이니까 이런 게 몇 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50번 반복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정의대로 풀면은요. 따라서 0이 50번, 0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래 풀어도 되겠고 하나 더. 자, 선생님이 이런 강의 했었어. 이건 K가 변수인데 K가 지금 지수에 가 있잖아? 요거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러니까 해당하는 변수에 관련된 잘 기억해. 3차 이하의 다항식, 등비수열. 아직은 안 배웠다만 여러 가지 수열 가서 배울 텐데 부분분수 계열. 이런 놈들만 계산할 수 있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저걸 등비수열로 생각해서요.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고 있잖아. 그렇죠? 항의 개수는 100개. 이렇게 해서요. 공비가 1이 아닌 거에 대한 놈이니까 이걸 그대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도요. SN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R분의 공식 알고 있죠? 초항 마이너스 1 곱하기 1-R의 몇 승이요? 100승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근데 요놈이 지금 마이너스의 100승이 1이잖아. 1. 1이기 때문에 1 빼기는 0 되겠고요. 0 돼서요. 분자가 0이니까 얼마다? 0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고.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시그마의 정의대로 나열해서 푸는 게 더 빠르죠. 그렇죠? 됐어요. 좋아. 굳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었네. 3번. 3번은 이제 정말 등비수열이니까 공식 써야겠다. 그렇죠? 3번은 다음 것 같아요. 3번은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2에 K-1승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만 계산할 수 있다고? 어떤 것만? 요 변수에 관련된 3차 이하의 다항식 등비수열 부분분수 계열, 부분수 계열은 나중에 배운다. 알겠어요? 어? 나중에 배우고 여러 가지 수여 가서.
그 세 가지만 계산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만약에 그걸 제외하고 시그마가 나왔으면요 방법이 없어 아까처럼 나열해가지고 규칙 발견하라는 문제 알겠죠? 됐어. 따라서 자 K가 1부터 출발합니다. K가 1이면 얼마야? 2의 0승 뭐 이런 거잖아 지금. K가 1이면요 2의 1승 2의 이렇게 나가서 이런 건데 이거 계산 가능하죠? 왜요? 말했잖아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K가 지수했잖아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은요 나열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해봤자 계산이 안 돼.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쓴다라고 이미 이론 시간 때 얘기했어. 그쵸? 자, 초항 얼마야? 초항. 초항은 2의 0승 1이죠.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초항은 1. 공비는요? 공비는 2죠. 그죠? 항의 개수 몇 개 있어요? n개 있잖아.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넣어주면 다음 같아요. r-1분의 초항. 1은 곱하나 많아?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요. 1 쓸 거 없겠고요. 2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1달락 됐습니까? 정답 확인도 가능합니다. N 대신에 3 넣어봐. N 대신에 3 넣으면요. 세 번째 항까지 합이죠. 1항부터 3항까지 합. 8 빼기 1, 7. 이렇게 세 개 더해봐라. 7 나오잖아. 정답 맞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다. 그죠? 자, A109에 H번 봐. H번. H번. 자, H번이 딱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야. H번, 1번. 1번이 뭐야? K에 관련된 3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요? 예. 10까지 2K. 해당 변수에 3차 이하의 다항식이면 계산할 수 있다고. 다음. 3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돼. 시그마 K 콜 1부터 N까지, N까지. 3의 K승이요. 요 놈은요? 예. K가 어디가 K가 지수에 가 있죠?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다음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건 안 배웠으니까 뭐냐면 세 번째가 부분 분수 계열 알겠어요? 어? 뭐야? 부분 분수 분모가 규칙적인 수들의 곱으로 더해진 것들 또는 뭐예요? 루트 빼기 루트, 시그마 로그 이런 것들이 있어. 다 배우게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수 계열까지 그 세 개를 제외하고선요, 고등 과정에서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시그마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산수니까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야, 이거 끝났잖아. 2는 앞으로 내보내버리고 실수배. 공식 쓸 수 있죠? 1차니까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자리에 10이 있습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그쵸? 따라서 얼마니까 약분되고 11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요, 변수가 어디서 지수했으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뭘 쓰자고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항상 초항, 공비, 항의 개수 늘 특히나 항의 개수 주의해야 되고 초항도 주의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따로 한번 써주고 공식에 넣어주세요. 등비수열 합의 공식에. 초항, K에다가 1 넣어봐. 3의 1승은 3이잖아? 초항은 3이야. 공비도 3이에요. K 1 넣어주면 3이고 2 넣어주면 3의 제곱이고 이런 거잖아. 그쵸? 이런 수열이니까 초항이 3이고 공비가 얼마다? 3인 등비수열. 항의 개수는요? 1부터 n까지 몇 개? n개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넣어주자고. 자, 갈까요? r-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땡땡땡. 정답은요? 2분의 3 괄호하고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계산 연습 따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그마 고등 과정에서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변수의 3차 해당 변수에 관한 3차 이하의 다항식 등비수열을 하고 다음에 부분분수 계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A109의 I번입니다. I번. 이제 뭐 3차 이하의 다항식 등비수열 됐고 부분분수 계열은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I번하고요, J번은요, 시그마의 성질을 묻고 있습니다. I번,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요? 10까지. AK가 2래. 그래요? 이거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10까지 더한 게 2래. 다음에,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요? 10까지, 10까지. AK이 얼마입니까? 제곱이요. 그러니까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A10의 제곱. 그런 걸 다 1항부터 10번 창까지의 값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4다 이렇게 독해가 돼야 되겠냐? 각항 1항부터 10항까지 각항의 합이 2고 각항을 제곱한 1항부터 10항까지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놈이 4다 이렇게 독해가 돼야 된다고
이때 물구 아래는요, 이제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요? 예, 10까지 3AK-2의 완전 제곱 이걸 구하래, 그렇죠? 그죠? 자, 주먹 끝났어요. 이놈은 말이다.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거 요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제곱을 전개놔야겠죠. 왜요? 이게 사실은 잘 봐. 3AK-2 이거잖아요. 3AK- 이렇게 있는 건데 시그마가요. 나 시그마 0을 받고 있잖아. 곱셈 나눗셈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덧셈 뺄셈 실수배는 쪼갤 수 있는데 시그마가 곱셈 나눗셈은 쪼개질 못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전개해주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두 배 앞뒤 것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됐어. 다음에 시그마가 사실은요 샥샥샥 다 갈라지는 거지. 그치? 덧셈 뺄셈은 쪼갤 수가 있잖아. 그래요? 쪼개볼까요? 아홉 배에 시그마 K퀄1부터 어디까지요? 10까지 A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준 다음에 12는 실수배니까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K퀄1부터 N까지 1부터 10까지 AK 요 상수항은 끝까지 주의하세요. 특히나 시그마 초보자들 나 지금 시그마 처음 하는 건데 초보자들 여기까지도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건 다 영향을 준다고 분배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통째로 얼마라고 했어요? 통째로 4라고 했잖아. 4, 9, 36. 이건 통째로 2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4. 더하기 요놈은요. 쉐렛 4가 10번 반복되죠. 쉐렛 40 이렇게 계산됩니다. 76에서 24 뺍니다. 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해볼게. 똑같은 문제. J번이다. 그렇죠? J번. 자, J번은 1번, 1부터 5까지, 그렇죠? 5까지. AK.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해줬더니 10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1항부터 어디까지? 5항까지 AK 제곱을 했더니 얼마래? 16이래. 16. 절대선거 강의 본 다음에요. 니들 손을 직접 풀어봐야 돼. 알겠죠? 직접 해봐야 된다. 잠깐 멈추고 해보고 따라해도 좋아.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1항부터 5항까지.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AK 얼마입니까?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뭐 해야 될까? 이거 전개해야겠죠. 그쵸? 전개하고 5항까지 해서 똑같이 풉니다. 자, K퀄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5까지 요 안에 거 제곱 전개해야 돼. 그래야 분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다음에 시그마 쪼개주면 시그마 K퀄 1부터 5까지 AK의 제곱 빼기 4배의 시그마 K퀄 1부터 5까지 AK 상수항 주의해라. 상수항까지 원래는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이런 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은 다 해봐. 해본 다음에 나중에 바로 숑숑숑 가도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런 거 실수 안 할 거면. 맞아요? 근데 초보 때부터 막 시그마 뺏쳐먹고 등호 뺏쳐먹고 하는 새끼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말대로 빠짐없이 깔끔하게 써보시라고. 야, 이게 얼마래? 문제 주어졌잖아. 16. 얘가 얼마래? 10. 앞에 마이너스 4 있어. 마이너스 40. 얘는요. 주의해라. 4가 아니라 쉐렛. 5, 4, 2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다? 4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시그마. 이제 공식 증명됐고 우리가 완전히 파악했으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들이 원래 제일 중요하다 알겠냐? 규칙적인 수들의 합을 시그마로 잘 표현한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계산이 가능하다고? 시그마 안에 잘 들어. 시그마 안쪽에 해당 변수에 관련된 3차 이하의 당식, 그다음에 해당 변수에 관련된 등비수열,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부분분수 계열 이런 것들만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겠고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들 덧셈 뺄셈만 쪼갤 수 있다. 실수배 튀어나갈 수 있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쪼갤 수 없다는 것 잊지 마. 그 상태에서 계산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